기독교는 무슨 종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당신 믿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복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인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시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복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뭔 맨날 나와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낸 주신 복이 있고 땅에서 오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낸 부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게 따라오는 물건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 사건들을 구약과 신약에 소개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10번 하늘문이 열렸던 이 사건을 소개할 때에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린 사건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성경은 대표적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서, 이 보구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귀한 보배 같은 것들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맞춰져 버립니다. 더 이상은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야고보서 2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교회 직분이란 직분은 다 거쳤는데도 항상 내 생활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할 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 앞에 물이 범람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열왕기상 8장 9절에 모세가 호렙에서 두 돌판을 넣은 것이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어깨에 메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서면 더 내려갑니다. 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살이 센지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할 때 요단강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성경 강좌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비는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가정이 황폐해졌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기근이 닥쳤습니다. 내 사업장에 물질이 말라버렸습니다. 생산량이 말라버렸습니다. 대단한 경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내리시는 것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린 것은 내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마다 내게는 기근이 없습니다. 가뭄이 오지 않습니다. 피폐하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체 부분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될 신체 부분이 어디냐? 손의 축복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사일을 하는 가정주부는 손이 닿는 것마다 축복이 와야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오너가, 기업주가 손이 닿는 것마다 전부 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축복이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내가 손을 얹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다면 분명 그 아이에게도 이 복이 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한 사람은 이래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을 구워준다는 것입니까? 재물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줍니까?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환난 가운데 내쫓겼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형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 집에서 내쫓겨서 그런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방황할 때 그가 찾아간 곳은 성경은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건물이 있었구나.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을 소개한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면 가도 끝없는 황무지입니다. 이곳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지금도 야행성 동물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곱은 허허불판에 그런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쫓기는 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델 하나님 집에 와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지금 짐승들이 옆을 지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먹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렇게 깊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28장 17절에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환란의 시대입니다. 사회 곳곳에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사람이 잠시도 길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 집 베델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왜 오십니까? 안식하시기 위하여. 환난 가운데 있던 야곱은 베델에 와서 그런 안식을 합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냉수 같은 것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나를 먹이 사냥으로 삼고 있습니다. 먹잇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 깊은 안식의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갈등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들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부러운 가정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속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갈등을 하지만 갈등 가운데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갈등하는 이런 민족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경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집 몸된 교회에 와서 항상 안식하시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기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그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강조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2절까지 정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나를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이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껏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잡아먹고 놓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육신이 망가져버렸습니다. 늘 이 지병 때문에 늘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것은 질병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포로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겼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주실 것이고 나는 주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환경은 절망이지만 그의 믿음은 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가 5년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된 생활 속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5년 만에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5년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인내한다는 것이 시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산모가 아이를 생산할 때 반드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아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가정의 놀라운 축복인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온전한 십일조를 내게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소낙빛처럼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탐이 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황금 덩어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은 때로는 십일조를 드리고도 이 축복이 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계산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완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기준 잣대로 정해놓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경적인 십일조는 온전하게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십일조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내 본교회에 드려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늘문이 열리는 재물의 축복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죽은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황금 덩어리를 지어줘도 그것이 황금인 줄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입에다가 아무리 세상 천하에 일미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을 집어넣어도 맛을 모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고 이것은 곧 내가 세상에서 죽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는 세상 육의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특히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 전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혈기가 많고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 돌았더니 사람이 온유해져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분명 이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와 합하여 나는 장사된 사람입니다. 육의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은혜 생활 들어와 다시 끊어져 버립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담배가 끊어집니다. 화토를 만지지 않습니다. 캬바리도 가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 곳이 어디인가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이 열립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계신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늘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앉는 자리마다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특히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든지 사전에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1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이분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목적으로 가고 있으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제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기도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이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잡으라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들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환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바로 그 자리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바로 오늘 본문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반드시 성경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전달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주여 반드시 내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이 삶을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두 번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 때문에 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와 일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화요 치유 기도회가 지금 3주차를 지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백 명이 모여서 1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방에서 불빛이 여기저기서 비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중간중간 눈을 떠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상태를 살핍니다. 불이 쏟아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현장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화요 기도회 때문에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이 사이에서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수많은 부목사님들이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성도들은 목사 무릎 꿇는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광경은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래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했더니 이분들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무엇이 답답해서 그 강대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자기들은 신기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어떤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성도들 앞에 창피하고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서 목사 잘못 만나서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간절할 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요일 날 그 기도회를 열어주시면서 우리 성도에게 여러 가지 간증 사례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성령의 불씨가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자살하고 난 후에 성경의 사도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 명은 다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고 마지막 남았던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은 밧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이 밧모섬은 돌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위섬입니다. 이곳에 있던 그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이곳은 굴이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 굴을 파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교회 야산을 보게 되면 한 번은 끓는 기름과 맞서서 한 번은 독사굴 속에 던져져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뱀들이 이 사람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기름에 튀겨지듯이 던져졌는데도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온몸에는 진물이 질질 흐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밤모습에 들어갔을 때에 계시록 4장 1절은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증인이요 환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트리블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타작기계 이름입니다. 마치 맷돌 같은 그런 타작기계입니다. 여기 곡식을 집어넣으면 지득해져 버립니다.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이런 처절한 환난 속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하다가 나는 이런 환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살이 다 찢겨지셨듯이 나도 살이 다 찢겨지고 나는 하나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가 밤웃음에 던져졌을 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인생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반드시 그 훗날에는 성경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성경에 소개했던 이 모든 내용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주를 놓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